아니 이거 몸을 풀어서 저 일도 하는 거라 이 사람은 그냥 막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일렁사람 다쳐 몇 개라 아이고 비오제 냄새에 확박행운에 들어가서 주는 게 아니 비 오면 일을 못 하는 거지 네 아니 나 이거 학원 갈 시간도 다 되니 아 이만 영어당 발레 진짜 못하게 없구다 얘 여보 밥 시간 안 되신가 밥 먹어 먹이지 냉국 먹은 일러면 안 될 건가? 해동원에 먹게. 예, 한참 해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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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방 차림자. 붙어야. 된다 이거.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전화나 이거, 아이고 펄도 쑤시고 다리도 쑤, 아이고 꽝이야 이거 하관지 다 쑤셔, 큰일 났어. 내가 그래도 상가리 청년회장인데 이 참에 제대로 살 빼가지고 아 장가까지 가겠어. 좋아, 한번 해보자고. 지금부터는 이제 달리기를 해볼까? 마라톤은 할 때는 음악을 같이. 음악은 현배영. 좋아. 어, 좋아. 아, 리듬 좋고. 좋아, 좋아. 자, 한번 달려보자. 출발!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아이다. 선생님들 이름은 뭐? 오리발.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우와 우리는 저 쉬었다. 야, 계속 달리기 할 때 현배영 노래 들으니까 야, 아 이거 리듬 타고 좋네. 아, 영 좋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 딱딱딱 리듬 맞춰 딱 좋다 이거. 운동할 땐 이거 이만이 한 거 시켜. 어떤 이 형님은 또 노래 잘 만드는 음식인가. 아이고 요새 신곡 안 나올 때 막 걱정인 게 닮은 게 많네. 에이. 아,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그래. 아.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 난 행복하고 싶어. 후회는 없어 이 생에. 이제는 손에 날개 끝만이 나를 지탱해. 이게 내 현실 수란 자네 내 몸을 기대네. 사랑받기 아닌데. 아, 다시. 아, 아니야. 나이는 좀 있어 히트곡은 없어. 너희 집에 있어 오늘 전화도 없어. 또 그놈의 신세 타령 지겨워도 따랄 얘기도 없어. 우리가 좀 없어. 아, 아 이건 아니야. 아우, 아 왜 이러지? 이제 빨리 앨범 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 정말. 아 모르겠다. 아. 아. 아, 너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럴 땐 그냥 아 머리 좀 식히자. 너튜브나 보자 그냥. 에휴. 오, 와, 오, 오, 와, 취미로 만드는데 이렇게 잘 만든다고? 와,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기움둥이 TV의 김태호입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면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일의 능률을 그렇지. 올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취미를 통해서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음악 작업도 분명히 잘될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낚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우리 형이 낚시왕이니까 낚시왕의 동생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자, 물고기들아 물어봐. 자,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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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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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시는 또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요가를 한번 해볼까? 요가가 몸에 좋다고 하던데 건강에. 아이씨! 훗! 아우! 아 형이 어 해 모임 수가 그런 거 한번 네 어 모임 수가 지금 요가를 한번 배워보려고. 요가 요가 아니 그거 요가 그 몸 막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니 나 더 왔네 가마씨 어 더 왔네 보자. 아니 그 진작이고 좀 이거 다다를 좀 조금 더 벌려보자 이제 형이 근데 나 이렇게 앞으로 쭉 아 정말 요가 하다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 나는 섬세한 남자니까 자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프랑스 자수. 자, 아 이게 좀 나랑 좀 맞는 것 같네. 내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 이게. 자수 프랑스 자수.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 뭐하지? 드디어 현배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김치국, 김치국, 김치국. 김치국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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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아, 네 옛날에 요리할 때 보면 가사가 좀 잘 나오고 잡념이 없어지고 아무튼 작업이 잘 됐던 것 같아. 어 그래 요리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어 요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건 먹디가? 아 여기가 바로 제주도에서 1등 가는 고기국수집 아닙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불쌍해요. 고깃집이 얼마나 많은지 맛있는 집이. 네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아니야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 고기국수랑 네. 몸국으로 네. 여기 요리 명인이 계시다고. 아이고 TV에서 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요리를 좀 배워볼까 해갖고. 그게 무슨 요리 배우자 맛이에요? 고기국수요. 고기국수 맛이에요? 네네네. 아이고 고기국수 그냥 쉬우카 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그렇게나 칼질이라도 한번 해봤디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가면 칼질이라도 한번 영영 테스트라도 한번 해봐서 한번 가르쳐주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요. 네. 그래 한번 해보카 맛이. 예. 뭐든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예. 주십시오 사장님. 예예. 네. 계란이 국수를 배우자면 네. 뭐 양파하고 이 대파가 많이 들어가에 네. 그러나 이거 한번 썰어봅소. 잘 썰었느냐 못 썰었느냐 그걸 한번 봐서. 아 이게 기본이군요. 예, 예. 그럼 이걸 잘 썰으면 선생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잘 보면 본방 맛이. 꼭 양파랑 파를 잘 썰어서 예. 선생님 제자가 예. 되겠습니다. 예, 한번 써. 네. 이거 아니라 이거 영영 이거 안돼 안돼.
돼 이거 이거. 자, 잘 봐봐요. 영영은행에 천천하게 이렇게 이쁘게. 아. 영영은행에 아주 어디 둥그랑 이거 만대 맛이 이쁘게. 형. 아. 형. 역시. 예. 제가 양파를 썰어보겠습니다. 예. 썰어. 진짜 영영은행이 무슨 이거는 크고 이거는 쫀쫀하고 이거는 삐뚤삐뚤하고 이거는 뭘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다른 데가 나왔어 갔어 다음에 갔어 영영은행에 저 요리를 배우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어디 가는 게 저 다른 데가 배워보든가 더 연습을 해보든가 네 저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아니 한 번만 아니 그냥 갔어 네, 한 번만 더 기회 요리를 이렇게 은행에 가르치되면 네 도저히 나는 못 가르쳐.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 나가 만든 육수가 심해. 네. 그거 한번 막방향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고 가. 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또 아, 절대 미가 제 별명이 또 장금이거든요. 아이고. 장금 이현패. 아이고 진짜. 예. 그거 못 맞추면 그냥 당장 나가서야. 자신 있습니다. 나한테 요리 배워달라는 건 소리도 하지 말고. 예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얼마나 자신이신가. 한번 가보게 다시. 절대 미가. 아, 일단 기본 베이스는 바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을 내장과 같이 함께 5시간 45분 45초 정확히 우려낸 그런 육수 맛이 납니다. 아, 예. 네.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맛이 이거는. 어디가 그 강표함부터 안 돼 그럼. 선생님 제자는 못 했어요. 안돼 제발 박수해 강표 배워봅시다. 한 번만 줄게요. 아유 됐다. 아이고 오늘 아 일이는 게 어 맨날 일만 할 수 있냐고 아 놀기도 하고 딱 해야지 아, 가만 있습니다 이번은 한번 창을 외워볼까 딱 해그네 청산이 벽해 수야 수이 가름 아이고 겁쳐라 거기 사람을 경 옆에서 아이고 저기 아까 하던 그 검질 마저 매불게 혼자 그립소 아이고 이제 뭐 팔레어당 버치나 무슨 청산 아이고 혼자 그립소 봐요 파티 아니 예, 그게 이거.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는 쉬멍도 하고 회사지 경 매일 일어나자마자 바띠 가고 좌무랑 또 하자마자 바띠 가고 경호당 사람 죽는다고 아, 그 회사 일을 다 해서 돈을 벌 거 아니 이거 놀기만 하면 어디 돈은 벌어져 아 일은 건강은 당신이 아이고 어디 갔다 오니까 응. 야 현배 형님 너 아 잠깐 형님 물러면 딱 행운이 와근에 무사하게 아니 왜 얼굴이 허영하냐고 걔나 아 요즘 제가 좀 작업이 안 돼갖고 음악 작업하는데 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아, 취미생활을 하나 가져보면 어떨까 해갖고 지금 취미를 찾고 있거든요 취미에는 무슨 취미를 경 초잠신이 네, 제가 이제 요가도 한번 배워보려고 요가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프랑스 자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낚시도 해보고 요리도 해봤거든요 경인신디 네, 근데 좀 뭔가 저랑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는 뭐 허재는 한 뭘 찾지 못해 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로구나 게 그렇죠 저한테 지금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형님 취미? 네? 취미 야 막 좋은 취미가 있어 아 어떤 거요? 막 좋은 건 뭐냐면 네. 한 번이 농사를 지어보는 게 어떤해요? 농사요? 어 농사 아 그게 개매 아이고 그것도 좋을 것 함수다게 그 안 해봤던 건 안 아이 그니도 농촌에 살자나면 농사도 한번 지어보면 좋죽이게 아 그럼 그거 허당 보면 아 그거 알아 저기 그 노래도 그냥 팍팍팍 하면 아 농사 짓는 그 래퍼게 아이 그거 이제까지 파본 적 없신 거 닮아 맞아 어 그거 경험은 좋을 것 닮은 게 맛이 아 그럴까요? 응 제가 농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지 네. 말이 맞지? 네
그 생각을 못했어. 이 형님 말한 게 동그랑 냅자기 맞지? 네네. 그래 그래. 아싸. 아이고 파티강. 나 힘든 거 야신디만 딱 일러내는 곡 난 그때는 난꾼으로 한장 딱 놀아야지. 아싸. 이거 좋아. 아이고 현배야. 네. 농사 짓는 거이 잘 선택해서. 허캣만 하면 나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거라. 나가 거주신 게 아이 땅 뺏긴 어선에 현배가 그거 뭐 하는 거 막 그 11평 필요하실 거라 저 한 500평만 나가 끊자주주. 아 정말요? 응 오 저 그거 그냥이 그냥 써. 써. 나 아, 정말,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응. 염치 없지만 제가 한 2개월 정도만 한번 농사를 한번 지어볼게요. 형수님 괜찮으신가요? 이거 괜찮진 않은데 이게 뭐 경험하시면 잘 생각해서. 이야 이제 니 나 걷는 말만 아니 건디 아까 뭐뭐 네. 뭐 어디 근래 넘은 걷다네 어디 아니 그 파티 검질 매래 그 헛검 남은 거 확 해물게. 현배야 이참에 네. 네. 가근에 형님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게. 그럼 나 이제 바로 가. 네네. 네. 바로 가게 바로 가게. 에이 바로 가게. 나 걷는 말만 딱 듣고 끼. 네. 그러면 니 돼요. 100% 뭐 나 딱 도와줄 거래. 걱정하지 마. 아이고 검질 매는 상황광. 어이 현배야. 네네. 검질을 매지 땅을 팔에 냄시냐. 아이고 저 사람이 잘 걸어 조개. 아이고 알아수다 아방이나 잘. 아이고 나 야이더라 그네 일러전 일을 해줄 건가 말 건가 모르고. 아이고 장면. 이거 예 영하면 영 나와 맞승. 영 자방. 응. 영하면 영. 잘 해주신 게. 아이고. 근데 형수님 응. 이거 일하면은 응. 보통 몇 시간씩 하세요? 아이고 무슨 시간이셔. 아침에 통틈이 나오고 해지면 들어가죠. 무슨 시간제 먹어요 일을. 아 그럼 전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조금 허리 아픈데 허리 안 아프세요? 아이고 힘이 사 들어주기게. 아이고 힘들까?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조금 쉬멍 없어 이거. 우리는 막 일형 나보나 하루 왼종일 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힘들어 네. 못해요. 네. 그 밖거리 총각은 허리도 길어놓으나 힘들 거라. 네. 아, 그럼 저 허리 좀 한번 피겠습니다. 네, 그럼 없어, 그럼 없어. 현배야! 현배야! 네, 형님. 잠깐 일로 와보라, 일로 와보라. 아이고. 네. 아니, 그거 그냥 놔둬, 골갱이 놔둬, 오라, 이리로. 네. 의사 불러오시니?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럼 뭐 검질 맹급이 나 이거 잠깐 잡았어 잠깐 잡았어. 네. 아니 나 저 이거 위에 잡아 위에 잡아. 위에. 나 이거 잠깐 저 다른 거를 가르쳐 주려고. 네네네. 잠깐 이거 줘봐. 제가요? 그래. 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보긴 이게 다 연습하면 다 뵙는 거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앉아서는 그 저 검질 매는 거 힘들지. 네. 거기가 서서 하는 게 편해. 아, 서서. 서서. 이것도 풀을 죽이는 거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야이를, 요렇게 살짝 들면, 요 밑에 나람지. 좀 밑으로. 경영, 설설 넘어. 저 구석으로 한 바퀴 도랑 나오라. 네. 나 저 앞에서 기다림 지금 해. 네. 기어. 자, 저 천천히 열심히. 기어.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형님, 뭐 하세요? 아니, 나 뭐 아무것도. 다연? 예, 네, 다 했습니다, 이제. 다연? 저기도 남아신디. 네. 저기도 조금 남아서.
저기요? 어어. 그럼 아까 저 반대편으로 여기 돌아오라잉. 네. 그 안테나 쑥쑥쑥쑥. 네. 아이고 좋다. 자, 아이고. 아, 자기가 왔느라 나가 방지로 패는 걸. 아이고 이거 장갑에 이거 흙도라도 안 묻어. 이제 봐봐. 무시가 오니까 거기서. 어? 네. 그 분무기는 어디가 불고? 아, 아까 분무기 저 현배신디 조금 해보려니 나 거리쳐네 지금 저 안에 들어가네 지금 저 제출 해임석이. 그날 아방은 여기서 한장은 그 노래 불렀고요. 저 사람은 나 똑구냥만 어떤 붙이면 누람때만은 나 노는 거야 지금. 휴식 추는 거 휴식. 아이고, 참 이놈의 아방이 이 칸세를 어떤 거 고개 정말. 아니 알아서 이게 현배야. 어떻게 대답이 없이? 이거 안거리 총가. 아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 봅석에. 아니 아까 분명히 간 저리 들어가네. 아니 걔나 들어가 봐. 아니 절로 가보자고 전에 앞에 저 팬들이 가니까 이게 절로 가보자고. 에이구 나 진짜. 겨우 다 했네. 얼 힘들지. 아 진짜. 사거리 총가! 현배야! 사거리 총가! 현배야! 아이고 총가! 현배야! 아이고 이렇게 못해. 걔는 허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 시켜놓은 애 정말 그냥. 아이고 현배야! 정신 차려. 아이고 나 진짜. 자, 이래서 봐. 야, 이래서 하지 그냥. 이래서 하자. 자. 아이 그 분무기랑 내버려둔 사람을 잡아서 지게 사람을. 아이고 알았어. 잘 자, 그 가지겠지. 그냥. 자. 놀러 가자. 아이고 이거 어떡해. 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 네. 눈발을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땀을. 제가 긴장을 좀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마을의 그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회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뭐 모든 걸 다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또 뭐 개그면 개그 뭐 타겠습니다. 노래를 잘하시나? 네. 혹시 한번? 여기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뿅. 또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뭐든지. 아니요. 그만해주세요, 제발. 네. 그러면 저, 우리 다음엔 어디서 볼 거예요? 어디, 저, 빵집 나 잘 아는 데신 그 데서 볼 거지? 절대, 네버, 절대로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잠시만, 밖에. 저, 얼음. 제가 움직이려고 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소리 질 거야? 움직이지 마. 보고 있어요. 땡은 해주고 가야죠, 땡! 경부야. 어. 야, 곱다하게 촬영 어디 좀 갔다 온 모양이요? 아이고 대쪽에 가. 너 일 보라게. 아이고 창피하기 싫어. 저 큰일 났쪽에. 현배 형 쓰러진 게. 현배요? 어. 현배 부자 쓰러져. 창보 형 내 과수원강 일 도와주긴 하자 쓰러져 그런 게. 아이고 나 그 형님은. 아니 음악 작업 곱게 하지 않니? 어때 또 창보 형 되지만 부자 같대. 음악 작업이 안 되난 일이라도 도와주켜 한번 가신디 그 큰큰한 양반. 아이고 서울사. 아이고. 형이 쓰러져 그런.
아이고 나 진짜로 이제 청년 회장 집도 못해 먹겠자 이거. 아니 고베시 그냥 집이 싫어지는 그 사람이 그냥 또 어떻게 또 그 바티까지 강이 이쪽 싹싹 더운 데간 또 싫어졌단 말이야. 게 나 강이 확기 혼내강 방어금에 가 고맙다. 빨리 가라. 나 어디 그냥 댕겨오는 거 어디 곧지 마라. 나 어디 볼일 방 와서 이 기지개 너 어디 갔다 아무 일 없죠. 정국구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고 어떤 일 이리 와. 어. 에? 어. 아니 저 창보 형님 밭이 갔단 싫어졌다는 것이. 어 그러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가 농사를 뭐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네. 아이고 저 형님 그 몸이 농사를 못 믿고 와.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아 좀 요즘 작업하다가 맨날 뭐 작업이 잘 안 되거든. 그래갖고 좀 이제 가사도 안 써지고 그래서 이제 기분 전환할 겸 머리 좀 식혀보려고 좀 몸도 움직여볼까 해서 해봤는데 아 힘들더라고. 그게 어때 하필이면 농사 또 거제네 맛이. 아 그러니까 내가 식물을 좋아하거든. 좀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관심을 주면 이렇게 무럭무럭 크잖아. 그래서 농사를 해봤는데 잠깐 해봤는데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게 아니라 힘들어 거기 그게. 아유자기의 나의 그저 너튜브 보나 그게 그 무사 동물들 굳이 살아가면 되는 반려동물 키운 데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인기가 반려식물을 키운 데 냅디다. 반려식물? 예예. 또 반려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나 어디 아 여기 이제 예 저 해외 나가면 예 이 반려돌 이거 돌 나 키우는 돌이거든. 오 예, 정말? 여기 와 눈, 코, 입도 있네. 이거 막 이제 자라서.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못 키우는 게 없어다. 아무튼 우리 그 반려식물을 한번 키워봐. 나에 맞는지를 한번 처음부터 이제 좀 분위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일단 내가 검색해봐야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근데 오늘 너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옷을 쫙 빼입었는데.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나 진짜 어디 듣는 사람 없지? 나 형님이니까 못는데 아 그때 형님 저 만나버리는 사람 저기 지연 씨. 아 오늘 만났죠 마씨. 아 내가 딱 그래도 노래도 해주고 눈알 돌리는 개그도 해주고 다 했는데 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 그분이 너의 매력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기지에. 기지에. 아 형은 진짜 딱 알아주나 난 너무 좋아. 우리 둘이 뭔가 좀 네. 맞는 것 같아. 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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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운동한다고 그래서. 아, 저 때문인 거야? 어. 운동하는 거야? 마라톤? 예. 아, 역시 마라톤 효과가 있나 봐. 기지. 어, 지금 배가 쏙 들어가는데? 어, 엄청 들어갔지 지금. 어. 나 왜 맨날 왜 아, 나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닐까. 어. 한 성격 해보난. 맨날 밥도 굶고 덕 가슴살만 먹어가면 맨날 쭉 뛰어붙지 마시. 아, 자. 이제 여기서 호구마 더 빼지미. 어. 저 그 비 깡 합니까? 비 깡. 어, 가수 비의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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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일 일깡. 깡. 깡. 따단 따단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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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과? 비는 조금 물인 것 같고 호라비? 아, 호라비. 어. 그냥 어디가 콜라비라도 차라리 콜라비. 콜라, 예. 호라비. 예, 아예, 아예, 예, 호라비. 콜라비. 아, 근데 어떤 일일 거야, 형님? 어, 다른 게 아니고, 예. 뭐, 나 가드닝. 가드닝, 그걸 내가 예. 인터넷 검색해봤거든. 아, 벌써? 어, 검색해보니까 야, 빠르다. 이 동네 가드닝에, 어, 진짜 일가견이 있으신 명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 선생님이. 아. 어, 인터넷으로 따다닥 치니까 나오는데. 걔 빨리 가봅시다, 걔 그. 아, 근데 좀 내가 부끄럼 많이 타잖아. 형님. 아, 처음 뵙는데 그냥 너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해서. 아니 저 이제 운동 아 잠깐만 거기 그 선생님이 혹시 여성분? 아 그렇지 꽃 좋아하시는 선생님 기꺼이 가드리죠 아씨 아 정말? 예, 아 내가 가서 저기도 청년회장이 가기는 딱 아유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해주면 그치. 또 형이 좀 이게 사는 거니까 그치 청년회장이 예, 또 같이 예. 가주면 좋지 예 어디 근처에 이러면 가볼게요 아씨 예. 가자 가자
그럼 분명히 얘기할 건 난 의리로 가는 거라 해. 그렇지. 의리 네. 빼면 시체잖아. 그래, 우리. 그러니까 또.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 네. 네. 아, 선생님 근데 여기가 그 아름다운 꽃들만 다 모아놔서 그런지 네. 아, 정말 아름답네요. 아, 우리 선생님도 너무 아름답다. 아. 아우. 아. 네. 아, 네. 네. 아, 그럼 이 꽃 이름은 뭔가요? 이 네. 꽃은 이게 네. 꽃이 천일까지 간다 해서 천일홍이에요. 아, 이게 아. 천일홍이구나. 백일홍도 네. 있지 않나요? 네, 그럼요. 네. 백일홍도 저쪽에 또 따로 있고, 걔는 아. 백일 간다 그래서 백일홍이고, 얘는 아. 천일 간다 그래서 천일홍이에요. 아, 아 그럼 정도. 선생님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꽃은 어떤 꽃이? 어? 아, 좀,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꽃이 너무 이뻐. 아, 혹시 저... 만나시는 분? 아, 당연히 있죠. 예? 네? 아, 저는 인자가 있는 몸이어서요. 예? 아, 네, 좀, 아, 거리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날일 때까지 제가 혼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형님, 뭐, 나 무사 내려오는 거야? 나 먼저 집에 가쁘다니까. 아, 어디 가? 삐졌어? 갑시다! 어, 이따 봐.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근데 정말 결혼하셨어요? 아, 저는 꽃하고 결혼했죠. 아, 이 꽃들이랑? 그럼요. 근데 저는 음악이랑 네. 결혼했거든요. 정말이요? 네, 힙합이랑. 싸울 일은 없으시겠어요. 어, 뭔가 선생님이랑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도 꽃하고 좋아하고. 싸울 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꽃이 정말 이쁘네요, 선생님. 네. 와, 진짜 여기가 여기야말로 꽃길이네요. 그럼요. 네. 선생님, 어, 이 꽃은 이름이 뭔가요? 아, 이 꽃은 금어초예요. 금어초요. 금어초. 금붕어 모양을 닮았다 해서 금어초예요. 아, 근데 이런 거는 네. 정원에 심기 괜찮나요? 어, 그럼요. 어,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해서요. 네. 얘네들은 한겨울인 1월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어요. 여름 빼고 가을, 겨울, 봄 이렇게 3계절을 피는 꽃이에요. 우와. 그래서 어, 1년에 반짝 피는 그런 꽃이 아니라 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늘 제 옆에서 묵묵히 피워주는 그런 친구 같은 꽃이에요. 선생님 친구한테 저도 한번 말을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네네네. 어, 아, 금어초야 안녕? 나는 현배라고 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응? 이제 너랑 나랑도 친구야. 알았지? 현배 씨, 이 꽃 네. 향기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아, 아 그야말로 꽃향기네요. 네. 꽃 이름도 와. 달콤한 스위트피예요. 와, 정말 꽃향기가 은은하다고. 네. 저도 이렇게 어, 향기 나는 사람이 돼서 제 음악에도 좀 향기 나는 음악?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어, 현배 씨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그런가요? 아, 꽃향기를 맡으니까 저절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좀 이제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셨나요? 네네네. 아, 다행입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 꽃도 네. 좀 그림 같은 데서 봤던 그런 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의 꽃이에요. 아, 이름이 뭔가요? 얘는 다할리아예요. 아, 들어봤어요. 이 꽃은 진짜 그림, 색깔을 아, 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컬러가 되게 독특하죠, 다할리아 중에. 네. 네, 어, 저는 이제 꽃들이 피는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한 계절에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다할리아가 폈을 때 저랑 만났던 처음 만났던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음악들 네.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같은 느낌, 비슷한 그럼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현배 씨 처음 만났잖아요. 네. 현배 씨는 다할리아가 필 때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해 이게 피면은 현배 씨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음악 작업을 하는데 네네. 좀 약간 영감이 안 떠오르고 되게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꽃을 보니까는 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 다행이에요. 네.
꽃들도 항상 1년 내내 같은 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12달 각각이 다른 꽃이 피듯이 가끔 여기 와서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한테 종종 찾아뵙고 네. 많이 여쭤볼게요. 아유, 네. 저요? 뭐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네. 너는 이름이 뭐냐? 아무튼 이름이 뭐가 중요해, 그지? 지금 이렇게 비 맞아서 촉촉하니 아주 정말 이쁘네. 물 많이 먹고 꽃을 더 활짝 활짝 피워봐. 오, 백씨 오랜만이야, 백씨. 아이고, 백합. 만약에 너가 사람이었으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을 것 같아, 그지? 너를 보니까 노래가 한 곡절 떠오르는 것 같아.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아닌가? 아니 네가 더 아름다워? 아, 그럼 장미가 삐지잖아 그지? 둘 다 아름답다 그래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자 봐봐 잘 나왔지? 이거 웃기다 그지? 무슨 소리니? 이거 고랭이 들어왔으니까 뭐라게? 부사 불러줘. 아이고, 저 방가리 주렁 봐봐. 무슨? 아이고, 막 우시면 저 백합이요. 말고라면서. 아니, 사람이 저, 어떤. 아이고, 유작이 그 저 미강마트 일러는 아이 쓰러진 게 많은 그때 아스카네, 이젠. 아이고야. 아이고, 그 유작이. 아, 집이 간보난. 아니, 이게 그 음악이 안 된 신고라게 그 빡 머리 쥐어 뜯으면 아이고 나나나 지금 막 소리 지르면 힘성겨봐는 아이고야 헛덩을 거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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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룩 이거 큰일 나버렸죠 사람 이거 아직 젊은 디게 아이고 사람 젊은 사람 이거 허나 대게 울게 생기신 게 쟤는 헛덩을 거니 아이고 아이고 이제 꽃 저거 형 말고르면 이제 저 장계도 못 가보고 저거 저 꽃이역 저거 형 아스카 보면 매매매 몇십 개라죠 아주 말고 있는 거, 아이고 저기 아봐, 들어가네. 그 뭐 은은 회복이게. 아봐, 그렇죠. 아이고야 어떡할 건데. 아이고. 큰일 나서 큰일 나서 저저 중각 저 어떤 거 저거 보약이라도 내든 좀 뭘 해서 저 사람 저 죽으면 저 틀령 그 아이고 개미 마수다 개 마수다. 아이고 개미 무신 걸 행 매기면 좋고. 가만 있어봐 나가 이 저 정도 된 사람 신대는 이 딱 매기는 보약이 있어 아이고 무시고 그건 아니 저 한 5만 원만 줘서 너가 5만 원만 줬으면 나 얼랑강이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아방이 나가 경을 줄 알았쥬 아이고 경마랑 여기 집이 그만히 싶어 나가간 상호금에 아니 나 그 저 5만 원짜리 보약 그 집 잔금 맞춘 게 있대 너는 그거 아이고 시끄럽수다게 나가간 확 상호금에 집 지켜면 싶어야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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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자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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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형이 무슨 나비인가 막 아이고 아이고 야 아니 사람이 틀려버려서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할 거 과게 아이고 천미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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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저 아이고 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 아이고 싶다 아 뜨거워 수영 따갑다고? 현배야 아 예 현배 형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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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현배야 잠깐만 이거 땅 먹으나니 어떤 사람이
자단에 아령을 한 500번을 해버렸더니 라잉어. 이거 이거 허, 이거 헌적해 봐봐. 이거 막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이거 좀 기어. 냉기지 마랑 다 먹었어. 냉기지 마랑 다 먹어. 다 먹어. 아이고 그 이거. 야 이거 500년 묵은 집집이엔 거더라고. 저번에 나 이거 먹으신 뒤 밑강남 맛디 5,000평을 니 두 시간에 다 쳐버려서. 네. 자 이거 또 이거 한꺼번에. 저 괜찮은데. 아이고 드십석에. 네. 아이고, 아니, 감사하긴 한데. 아이고 아까 게 그 저기 우리 집 그 뒤에서 그 네. 야인 애들이랑 막 말 걷고 게 막 사진 막 찍고 그냥 햄신한. 아이고야 그 허행은에 아이고 경호는 거 담다 행은에 아이고 친구신데 막 전화 행은에 이거 보내주려는 흥거 죽이게 난 걱정 말 안 드십시오. 아 우리가 남이 꽉이 드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가드닝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가드닝이라고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꽃을 가드닝. 네네. 근데 이제 가드닝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가드닝의 시작은 꽃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꽃들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 아니 그럼 아까 그 다 먹은 거 그건 생각해 주단보란 이 사람이 무슨 꽃과의 대화? 쭉 마십사 다 마십사 다. 아이고 흘치지랑 말한 게. 아니 다 줘. 껍데기도 다 줘. 이 사람이 말이지. 아니 그 사람이. 아니 우리 막 걱정돼 연게. 걔 나 이젠 걱정을 안 할거라. 경회도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형수님보다 날 찾아오라. 경 없어. 아이고 또 우리랑 가게. 아이고 쉬십사. 쉬어 나 감사. 자 얘들아 물 줄게. 물 줄게. 웃는 것 같네. 너도. 멋있다. 시원하지. 소나무인가 이게 소나무? 형님. 경보 왔어? 예. 원수가. 애들. 아. 물 주고 있어. 형님 저 몸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호구심 이제. 비도 저리 가라라. 몸이 이제 왕자 나오자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어 이제 몸이.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좋아진 것 같다. 아니 그 옆집 개도 사람이 오면 죽고 왔는데 무슨 얼굴을 한번 쳐다보자 나를 몸을. 야 이 꽃 진짜 이쁘지 않냐? 아 어떻게 이렇게 활짝 폈지? 아 이게 꽃도 이쁜디 일단 나 몸을 한번 봐주라고 마치 형님 요새 저 운동을 계속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날렵해졌단 말입니다.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그지? 아 진짜 이 식물은 나에게 정말 보물이야 보물. 그 보물도 좋지만 이 보물도 한 번만 봐주라고. 신비한 자연의 세계. 아니 이 보물마랑 이 보물을 한번 봐달라고 이 보물을. 딱 보물을. 너도 보물이야? 예예. 예. 그럼 나도 물을게. 아 뭐야 무슨 가게? 보물. Stars, letters in my heart saying maybe it's true that baby you will turn a baby blue, falling just like ooh.